특히 어린아이들은 소화 문제 때문에 현미를 주고 싶어도 못 주겠다 하는 부모들도 있고 그렇습니다. 현미는 소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잘못해서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느끼게 그렇게 됩니다. 소화는 현미는 소화가 잘 되는 이 식품입니다. 현미를 먹였더니 이 대변에 이 현미 모양의 어떤 이 대변 찌꺼기가 이 물에 변기에서 뜨더라 하는 그런 이제 얘기들도 하고요. 또 어떤 분들은 배가 아프다, 또 설사가 난다 하는 얘기들도 합니다. 그래서 현미가 좋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먹으려니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미를 못 먹겠다고 이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. 현미는 그 껍질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껍질이 완전히 뭉개지게, 그러니까 이 터트려지게 오래 씹어야 됩니다. 그렇게 해야 이 내용물과 껍질 성분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섬유, 그 밖에 미네랄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소화 흡수될 수 있게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. 안 씹고 대충 씹고 삼키면은 이런 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. 현미는 오래 씹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오래 씹는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대충 씹고 이 삼켜버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. 특히 어린아이들은 더 그렇죠. 현미는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은 현미의 잘못이 아니라 현미를 오래 씹지 않은 사람의 잘못입니다. 어른은 뭐 훈련을 통해서 씹을 수가 있습니다. 치아도 충분히 씹을 정도로 이제 많이 있으니까요.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이 치아가 생겨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연령에 따라서 현미를 먹는 방법을 적절하게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. 치아가 전혀 안 난 이 시기요. 그러니까 6개월 이전에는 이 젖을 먹으니까 6개월 이후에 이유를 할 때는 현미를 가루로 갈아서 미음을 써서 먹이면 됩니다. 이때도 씹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참 좋죠. 그리고 6개월 이후부터 이가 하나 둘 나기 시작해서 한 2살 반 정도 되면은 20개 이가 다 나게 되는데요. 그 과정에서 현미를 약간 조각 내어서 죽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제 밥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이 자기 치아의 조건에 맞게 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밥을 해서 씹는 훈련을 시키면 됩니다. 어른도 씹기 싫어하는데 아이들은 더 그렇겠죠. 그래서 어른과 함께 씹는 훈련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. 현미는 소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안 씹어서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미를 포기하지 마시고 현미를 씹는 훈련을 해서 몸이 좋은 이 현미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